풍경, 인물, 접사. 풍경, 인물, 접사, 초점, 영역 맞추기. 요즘 카메라는 피사체 인식만 하면 AF 핀 영역, 즉 플렉스블 스팟이 알아서 한다지만 빠르게 움직이는 AF 성능은 매우 좋습니다. 그러나 카메라 피사체 인식은 사람 위주입니다. 겨우 동물 일부를 더 인식하는 정도이며 아직까지 카메라 AF 성능은 계속 발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풍경이나 근접 접사 촬영은 경우가 다릅니다. 전체 핀을 맞추려면 AF 초점은 조리개 F 조인과 핀 맞춤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 풍경 같으면 조리개 F8 정도에서 이 부분을 맞춥니다. 조금 더 먼 곳을 피하고 이 부분을 택한 핀 이유는 조리개 특성 때문입니다. 조리개 조임 F8 부분을 말씀드리면 인물 같으면 조리개를 개방 정도 조정하여 핀은 사람 눈을 기준으로 합니다. 풍경은 조리개 해상력이 좋은 F8 정도 기준을 많이 합니다. 피사체 앞부분, 뒷부분, 조리개 F8 카메라 조리개 조임이 클수록 피사체 앞부분보다 뒷부분은 렌즈 심도 관계로 핀이 많이 맞습니다. 그 이유로 이 사진 같으면 핀 맞춤은 이 부분이 핀 맞춤이 좋지 싶습니다. 단풍이 좋다지만 배경이 조금이라도 어수선하면 촬영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뒷 배경이 깨끗하다면 단풍 구성이 평면 선상에서 조리개 조임 F11 이상, 조리개 조임은 F11-16 촬영이 좋지 싶습니다. 물 흐름은 저속 습도 4분의 1초 정도로 촬영하며 전체 핀이 맞는 것이 좋습니다. 가야산 만물상 같은 경우도 전체 핀이 모두 맞게 촬영하여야 합니다. 다음 근접 촬영 접사 핀 맞춤에 좀 알아봅시다. 이 부분을 핀 위치로 선정합니다. 근접 촬영 핀은 뒷배경이 어수선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로 F 조리개 조임을 우선으로 합니다. 가끔 사막의 경우 머리만 선명하게 촬영하며 좀 징그러운 몸 부분은 흐리게 하기 위해 조리개를 엽니다. 곤충의 핀 맞춤은 머리, 눈입니다. 노력이 전체 핀을 맞추기 위해 꽃줄기를 밀고 당기고 하여 일직선 시키는 방법이나 개망 초의 노린재만 선명하게 촬영하고 싶어 조리개는 F4 정도에서 노린재 평면 선상에서 핀을 맞추는 경우 검은 그림자 뒤 배경으로 백승꽃 부분을 확대 촬영하고퍼 깨끗한 뒤 배경 관계로 최대 조리개 조임 F16 정도 조이며 자동 AF 초점 영역은 어느 한 부분을 이동시켜 핀을 맞춘 뒤 전체가 핀이 맞게 촬영합니다. 전체 핀이 맞지 않으면 카메라를 좌우 상하 이동시켜 핀을 맞추며 손으로 꽃을 움직여서 맞춥니다. 변산 바람꽃도 꽃이 산반된 것을 꽃을 손으로 정리하여 적색 원 핀 기준으로 촬영한 것입니다. 제비 꽃은 핀이 운 좋게 나란히 되어 있으며 전체를 맞추기 위해 조리개 F5.6 정도 촬영합니다. 지금까지 핀 맞춤은 정지 피사체이고 움직이는 피사체는 모니터나
뷰 파인더를 보면서 초점 영역을 모니터에 손으로 터치 드래그 하여 초점 영역 플렉서블 스팟 S를 이동시켜야 합니다. 그것도 모니터에서 손으로 터치 드래그 시켜 핀 이동을 민첩하게 하여야 합니다. 초점 이동 드래그는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산만한 핀 이동 방법 문제점을 소니 알파 6600A를 들어 말씀드립니다. 소니 알파 6600에서 보면 초점 영역이 있습니다. 플렉서블 스팟 S는 아주 작은 영역 스팟이며 초점 영역 플렉서블 L은 조금 큰 스팟입니다. 초점 영역 사용 때는 스팟 L보다 스팟 S를 스팟 S는 정밀성이 좋아 많이 사용합니다. 플렉서블 스팟 S는 모니터에서는 초점 영역 이동은 잘 됩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모니터에서 영역 이동이 아니라 카메라 파인더를 보면서 초점 영역을 이동시키면 초점 영역이 정지되어 버립니다. 결국 파인더에 눈이 닫히면 모니터가 간섭을 받아 영역 이동 도중에 플렉스팟은 멈춰 버립니다. 중요한 초점 이동 때 멈추니 문제를 만듭니다. 파인더를 보면서 모니터에 초점 이동을 드래그가 어려우니 다른 방법을 택합니다. 먼저 초점 영역을 이동시키려고 조절 다이얼 왼쪽 부분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경고가 나옵니다. 다시 적색 부분을 누르면 본래 위치로 갑니다. 다시 적색 부분을 누릅니다. 초점 영역 표시가 나옵니다. 또다시 적색 부분을 누릅니다. 다음 그리고 적색 부분 4방향을 각각 누르면 조정 다이얼 적색 부분을 눌러 수동으로 이동시킵니다. 적색 표시 핀 한 부분을 눌러서 초점 영역 핀을 맞춥니다. 단지 4방향은 되나 대각선 방향은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쉬운 방법. 다음은 조절 다이얼 넘버 4를 이용해서 합니다. 메뉴에서 사용 지정의 키 OK 버튼을 누릅니다. 후면 1을 지나서 후면 2에서 넘버 4를 선택해서 넘버 4 파인더 모니터를 선택합니다. OK 합니다. 입력된 조절 다이얼 넘버 4를 눌러 모니터는 꺼지고 파인더만 보입니다. 뷰 파인더를 보면서 모니터에 터치 드래그 하면 모니터에서 터치 드래그 한 것이 파인더 내에서 플렉서블 스팟 S가 터치 드래그 한 대로 움직입니다. 영상도 같은 방법입니다. 초점 이동을 터치 드래그 하여 연습을 하여야 합니다.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